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르비예요. 오늘은 여배우 크림으로 유명한 그 브랜드, 클라뷰로 돌아왔어요. 피부 윤기 받고 커버 받는 쿠션 파운데이션이라길래 신상 기쁜 마음으로 뜯어 써봤잖아요. 컬러는 어떤지, 커버력은 어디까지인지, 윤광 정도는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 다음 파트 초집중해주세요. 클라뷰 텐션 쿠션, 케이스부터 모던함이 뚝뚝 떨어지는 요 깔끔함에 심장이 막 나대고 난리예요. 클라뷰는 확실히 디자인팀이 열일한 듯합니다. 쿠션 컬러는 두 가지로 21호를 위한 상아빛 1호 라이트 베이지, 23호 피부를 위한 2호 미디움 베이지. 컬러는 둘다 무난무난한 편이에요. 콜라겐 펩타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사용했을 때 피부를 쫀쫀하게 탄력 있게 끌어주는 텐션 쿠션입니다. 퍼프를 두드릴 때마다 광이 뿜뿜하는 것이 물광 피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라뷰 어반 펄세이션 하이 커버리지 쿠션 완전 꽂히실 거예요. 잡티를 커버하기 위한 크기가 다른 세 가지 파우더를 품은 세미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모찌모찌 스펀지에 그득그득 넣었어요. 피부 광채와 커버, 그리고 완벽한 핏을 위해 클라뷰 광채 쿠션에서 특별히 고안한 에어올 퍼프예요. 에어올 사이에 스며든 쿠션이 공기와 만나 퍼프를 두드렸을 때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적정량으로 균일하게 발리게 해요. 20대의 하와이에서 생활은 저에게 잡티라는 큰 훈장을 줬어요. 한번 생긴 기미는 잘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클라뷰 텐션 쿠션으로 이리저리 구석구석 발라봅니다. 확실히 윤광 쿠션답게 커프를 두드릴 때마다 피부 광채가 대량 생성돼요. 21호 컬러를 사용했는데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서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광채 쿠션 반만 발랐을 때 의외의 커버력에 놀랐잖아요. 사실 모공 프라이머를 바른 거 깜빡했는데 이번에 클라뷰 쿠션 바르고 도움을 제대로 받은 느낌이에요. 윤광 쿠션이라 마스크 찍힘은 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화장 지속력을 높이시려면 파우더를 살짝 올리고 거기 위에 화장을 하시면 피부 속 갈증 느낌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체르비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전 다음 주 금요일 새로운 뷰티 영상으로 컴백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전 그럼 다음 주에 올게요. 안녕!